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름 잘 지었네요. 버팔로 FX의 네. 패트리어트 마크 2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 잘 지었어요. 버팔로예요. 아 진짜로. 얘들은 버팔로야. 뭐 어떻게 안 돼. 지금 체급 깡패에다가 실력 깡패에다가 뭐 말도 안 돼요. 폭스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 폭스 뭐 치타 퓨마 뭐 이런 게 아니라 버팔로. 아 비켜 이 새끼들아 이거. 야, 때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위험한 상상이지만 이게 좀 이렇게 뭐 육중한 건장한 남성분들이 다들 레스폴 한 대씩 내고 뭐 까레라, TDX, 에볼루션 이렇게 깔아놓고 다 같이 이렇게 연주하면 뭔가 죄송합니다. 네. 달라갑니다. 1994년 핑크 플로이드가 디비전 벨 투어를 하는 동안 데이빗 길모어의 메인 톤은 슬픔이 느껴지며 편안할 정도로 음침한 음색의 부드러운 개인 사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운드의 주인공이었던 머프는 크고 무거웠죠. 러시안 빅머프 1세대 모델이었던 데이빗 길모어의 머프 페달은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설립자이자 빅머프의 발명가인 마이크 매튜스가 90년대 초 러시아에서 생산을 시작한 후 많은 인기를 얻은 모델입니다. 약 1, 2년 전 버팔로 FX의 엔지니어는 이 머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오리지널 페달의 음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장비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데이빗 길모어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길모어리 씨에 따르면 이 모델은 펄스 앨범의 데이빗 길모어의 리드톤인 11호 빅모프 사운드에 매우 가깝게 도달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페달은 오리지널 페달과 달리 매우 쉽고 적당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적당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빅모프는 안 되거든요. 네, 안 머프는 됩니다. 안 돼요. 오리지널 페달에서 발견되는 극히 드문 러시안 다이오드도 믹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부드러운 리드톤을 위시하는 연주자는 반드시 구매해야 될 페달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월트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스테인 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레벨 전체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로우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을 하고 미드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머프 스타일의 이펙터들의 게인이라고 안 적혀 있거든요. 서스테인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이 저는 이 머프 스타일의 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의 이 매력의 끝은 서스테인을 끝까지 올렸을 때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빅머프라는 친구를 알게 된 건 언제였냐면 스매싱 펌킨즈의 앨범을 듣고 이 도대체 이 찡얼찡얼한 사운드는 뭐야? 봤더니 이 빅머프가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루기 쉽지 않다. 뭐하다 보다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부드러운 리드 톤이라고 제가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상하죠. 네. 근데 빅머프가 그런 악기예요. 뭐냐면 마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듯한 서스틴을 연출을 맞아요. 하기도 하고요. 이건 도대체 뭐 술 취한 사람이 길 온 동네 방네 들어가는 고성 방가를 지르는 듯한 느낌도 낼 수 있는 맞아요. 페달이거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빅머프 하면 또 상징적인 뮤지션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뭐 근데 존 프리시한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 프리시한테 같은 경우도 그런데 너무 다루기 어렵거든요. 그쵸.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어떤 애일까? 네. 일단 뭐 적당한.
이 뭐냐면 빅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정도 퍼지한 질감이 연출이 되면 빅머프 특히나 양산형 미제 빅머프에서는 코드웍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리가 뭉개지다 못해 다 달라붙어가지고 빵빵하잖아요. 소리가 코드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지금 빡 솔로잉 했을 때는 오! 근데 코드를 빡 들어가니까 또 코드에서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쓰기 쉬운 오리지널 사운드. 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다음은 저희가 일단은 한번 그렇죠. 선생님 이건 풀로 해볼까요? 그렇죠. 꺾어보죠. 네. 형님이 말씀하셨던 네. 그게 매력이니까. 많이 올려볼게요. 네. 점점 네, 가고 있죠. 그런 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도 많이 쓰세요. 빅머프를 서스틸 많이 줄이고 이렇게도 많이 쓰시거든요. 자, 부드러운 톤을 얻어낼 수 있다. 네. 나왔죠. 얻어낼 수 있네요.
매력적이다. 오, 정말 멋있네요. 오, 이거 진짜 매력적이네요. 저희가 레스폰 사운드도 한번 아, 들어볼까요? 그럼요, 그럼요. 해야죠. 일단 뭐 네. 똑같은 톤으로 일단 네. 해보고요. 또 바꿔보죠. 드라마틱하다. 맞습니다.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빡센 것만 한번 해볼까요? 네. 예에서 이 레스폴에서 아까 빡센 소리 못 들려드렸으니까 네.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이거 진짜 미쳤다. 자, 오 이거 짱이다 이거 진짜. 저 울 뻔했어요. 오 이거 짱이다 진짜.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진짜.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보팔로 패트리어트 마크 2 가질 수 있으면 가져봐라. 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머플을 쓰면서 그 얻고 싶은 소리에 그러니까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머플 사운드야 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할 말 없죠. 왜냐하면 머플 소리에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네. 듣기 싫은 소리도 머플 소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소리를 일단 다 제어할 수 있게 해놓고 우리가 들었던 좋았던 소리만 모아서 컨트롤하기 좋게 딱 네. 해놓은 느낌인데 아까 제가 사실 어디서 확 왔었냐면은 이 소리도 이 소리인데 네. 그 이 소리 있잖아요 아까 네. 이거 줄여놨던 소리 와 이거는 뭐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한 줄평 굉장히 이성적으로 주겠습니다 원래 저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자면 정말 좋다가 제 한 줄평이겠지만 만인을 위한 빅머프라는 한 줄평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빅머프라는 페달을 사랑하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빈티지 빅머프도 써봤고 지금은 양산형 빅머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0분 셋 공연을 한다면 20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시그니처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큰 덩어리를 보드 위에다 올려놨고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빅머프 사운드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정말 빅머프를 잘 모르시는 분일 것 같아요 빅머프에서 가장 우리가 쓰고 싶어한 사운드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빅머프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와, 11점 나왔습니다. 와. 10점 11점.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베스트 기어를 선정할 때는 둘 다 10점으로 처리가 돼버려요. 돼요. 네, 하지만 이 제 마음입니다. 네. 아, 정말 멋있고 무시무시한 페달이었다. 그리고 이 TDX라든지 카레라, 에볼루션 정말 만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근데 약간 전초전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을 한 게 TDX만 소리가 좋고, 아, 그렇죠. 나머지가 별로면 그래서 처음에 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다 좋아서 그 형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버팔로 떼네요. 버팔로입니다. 네. 마지막 버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버팔로 FX의 이펙터를 다뤄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